기존의 이제 작품들은 굉장히 깨끗한 면, 구석에서 약간의 변화, 단아함, 탄탄함, 하지만 조금은 움직이지 않는, 이제 조금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작품들이었고, 거기에서 오는 조금 생동감, 우리가 이제 기운들을 좀 넣을 수 없을까. 근데 이제 이 항아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워낙 단아하고 정직한 어떤 이미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생동감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들을 고민한 끝에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조금 회화적인 느낌으로 붓질을 살리고 어떤 항아리의 느낌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, 처음에 그 느낌 그대로 붓질한 첫 붓질 그거를 가장 좋을 때, 첫 붓질이 가장 좋을 때 그 붓질을 그대로 수돕시키고 그거 가지고 항아리를 빚어 나간 거죠. 그 위에 코팅을 한 거죠. 엷은 기름으로 계속 코팅을 해서 최대한 첫 붓질, 우리가 그린 흰 캔버스에 사실 처음 붓질할 때가 가장 기분도 좋고 그 기운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. 예, 그 좋은 기운을 그대로 그냥 항아리 속에 잡아 넣은 거죠.